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이달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상용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구진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 우주 개발에 집중하겠다 밝혔는데요. 뉴스페이스 시대,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야기들이 나왔죠. 우주항공청장 지명된 인사가 이제 이번 달 내로 개청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것이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도 뭐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한다. 네. 좀 긍정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고 그 이유가 최근 뭐 기업 그 기관들의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네네. 계속해서 우주 항공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특히 인덱스 리포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페이지만 보면 거의 70페이지, 8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우주 항공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정부 측면에서 청단위의 기관을 오픈하게 되면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죠. 네. 그만큼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주 항공청 같은 경우에 5월 27일에 개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대감이 지난 1월에 먼저 선 반영이 되어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건 올해 우주항공청 외에도 다른 정책에 대한 발표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지난 1월에도 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 정책들이 함께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 그 전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 우주기술 로드맵이라든지 혹은 제3차 우주 산업화 전략이라든지 다양한 네. 정책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 주도에서 민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주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보통 5년 단위로 좀 계획을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4년에서 26년까지 공공기관 쪽에서의 수주가 본격화가 될 예정인데 지금 정부 측면에서 계속 예산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들의 실적은 안 좋아요.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군이 아니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지만 지금 수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앞으로 수주를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된다면 지금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어제 윤영빈 청장 내정자가 민간 주도로 이제 좀 우주 산업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우주항공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실적이 찍히는 걸 지금까지는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아직 찍히지 않아도 앞으로 미래 가능성으로 보고 지금 공략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좀 이제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전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네. 수주 잔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 지금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은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찍히고 있는 뭐 세트랙아이라든지 AP위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세트랙아이라는 기업이 지난 월요일에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장 마감한 후에 시간회에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네, 특히 그쵸. 좀 영업이 측면에서 흑자를 좀 전망을 했는데 여전히 영업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간내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세트랙아이 지금 주가의 추세를 보면은 급락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1분기 실적 잘 안 나와도 괜찮아. 그런데 수주 잔고 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 그러면 1분기 실적 안 좋아도 괜찮고 2분기부터 조금 더 좋아질 거고 다시 한번 하반기부터 실적을 보면은 V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저는 지금 수주장과 굉장히 많은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주항공 관련된 이 종목들, 우주항공청 개청의 수혜, 모멘텀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쭉 받게 될 텐데 과연 이제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주들의 흐름이 어떤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최근의 우주항공주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항공기업들 방상주로도 함께 엮여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 수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 종목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전일 4%가량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증권가 리포트 8곳 이상에서 쏟아졌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기관이 무려 8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LIG 넥스원 역시나 두 자릿대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었죠. 역시나 시장 예상치로 웃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매기세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11%가량의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시장에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쪽에서도 선방을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4%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 차트를 봤을 때 수세석으로 살짝 꺾이다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실적은 부진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랙 아이 역시는 2%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기관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인텔리안 테크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4월 17일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 같은 종목 가운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실적 기반된 종목들은 조금 더 잘 가고 있고 또 옥석 가리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여기저기서 좀 선택하고 옥석 가리기 하려는 시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김시임 팀장님께 여쭤볼 텐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주항공 하면은 미국 주식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국내에서 좀 좋은 것 좀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추세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마라든지 혹은 이벤트에 네. 맞춰서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더 짙기 때문에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을 현재 조금 더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중에서 최근 잘 움직이고 있는 쪽이 세트랙 I라는 종목입니다. 네. 좀 앞서 이야기를 설명을 했지만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 괜찮아 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앞으로 수주 잔고를 보게 되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달까지의 수주 잔고를 누적적으로 보면은 4천억 원대가 좀 넘게 나오면서 창사일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우주 항공 쪽의 트렌드 자체가 좀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발사체를 재활용한다든지 혹은 소형 위성을 좀 여러 대를 쏘아 올리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트랙 아이가 위성 시스템 개발 업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 쪽에서의 독보적인 수혜자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형 쪽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위성 본체라든지 탑재재라든지 지상체 세 가지 레퍼런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세트랙 아이 쪽에 대한 수혜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고 좀 소형 위성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수명이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 나라들도 우주항공 쪽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어요. 특히 중국 쪽에서 기술력이라든지 자본을 우주항공에 계속해서 붓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쪽 산업에서 돈을 더 안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세트랙 아이의 수주 잔고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1분기 실적 대비했을 때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좀 시너지가 한화그룹과의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
한화의 보유 지분이 약 36%입니다. 대주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화가 가장 잘하는 게 방산, 우주, 항공 쪽이에요. 한화가 좀 한국 화약의 준말이잖아요. 그만큼 방산이라든지 우주 항공 쪽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이 잘 움직이면 함께 덩달아서 세트랙 아이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셋이서 좀 다수의 프로젝트도 함께 참여하는 구간들도 있어서 결국 지금 방산 쪽에서나 혹은 그 우주항공 쪽에서 보게 되었을 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어제 우주항공청 내정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결국에 민간 주도로 추진을 하면서 발사체 비용을 낮추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포인트가 짚어주는 모습. 그게 좀 구체적이어서 저는 귀에 들렸거든요. 그럼 세트랙 아이가 이런 거에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충분히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갈게요. 간단하게 볼까요, 두 번째는? 네, 좀 인텔리안 테크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월 달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뭐 글로벌적으로 저궤도라든지 중계적 또 사업자들의 핵심 안테나 공급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앱이라든지 주요 고객사가 하반기부터 상용화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는 해상이라든지 항공 쪽에서만 좀 진행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 저궤도 쪽에서의 좀 수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관련했을 때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쪽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5월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지금 정부의 측면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6G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굉장히 다방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천천히 움직이지만 결국은 수혜주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텔리안 테크까지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 종목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 또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주항공 관련 종목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AP 위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성 통신 단말기가 신제품 출시가 되면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일단 위성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여기에 이 아라 에미레이트 이 수라냐의 위성 통신 단말기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신제품이 추가적으로 납품할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단말기를 납품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출 증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위성 시스템의 경우가 이제 관련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단말기의 핵심 기술이 이 위성통신 통합 반도체 칩 기술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앞으로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오히려 또한 경쟁력까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P 위성까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골라봤습니다. 실적 나오고 있는 우주항공 주도 좋고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의 수주 잔고나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하는 그런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미리미리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두 분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